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이고요.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연차를 쓰고 쉬고 있습니다. 어제부터 얼굴이 계속 빨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원인을 사실 모르겠어요. 뭐 감기나 몸살 기운도 없고 알레르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얼굴에 계속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뭐 딱히 이유를 모르겠대요.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여기 어깨가 아파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원인이 아닌가 일단 추측이 되고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약이거든요. 가려운 데가 없는데 이 알레르기 약을 먹는 게 맞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 직장에 오면은 요즘 좀 식욕이 없는 것 같아요. 본가 가면은 진짜 많이 먹는데 여기 오면 밥을 한반 공기? 반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점심에는 간식 같은 거를 좀 갖고 와서 요거 요플레랑 우유 이거 먹고 쉬겠습니다. 스트레스를 제가 회사 와서 알게 모르게 받나 봐요. 오면 밥맛이 뚝뚝 떨어져요. 회사에 있는 그 동기 형이 있는데 얼굴 보더니 어디 맞고 왔니요 몇대 정말 고마운 동기입니다. 이런 간식은 그래도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뭐 하는 짓인지 좀 모르겠는데. 빨리 힘내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했는데, 브이로그를 먼저 찾는 제 친구들, 감사합니다. 좋은 친구들이에요. 오늘은 집에서 좀 쉬다가 저녁에 그냥 영화관 가서 영화 하나 보고 오려고요. 뭐 볼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바로 앞에 영화관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가서 팝콘이나 먹으면서 영화 하나 보고 오려고 합니다.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